네, 우리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그동안 했던 걸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봤죠.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봤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 진짜죠? 예, 와 의지하지 않는 삶을 봤습니다. 네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봤습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차이. 다섯 번째,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예,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하는 자와 호흡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큽니다. 여섯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네, 칼빈주의는 거듭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네, 그럴 것 같으면 신약 서신서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입니다. 삶 가운데.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를 봤고요. 아홉 번째는 신앙인과 종교인을 봤습니다. 신앙인, 종교인. 예, 신앙인과 종교인. 이게 이제 아번인데요. 아, 순서로 아번인데요. 가나다라 할때 아번인데, 다시 듣기 원합니다. 예. 열 번째, 마음이 강팍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를 봤고요. 열한 번째는요, 열한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12번째. 지난 시간에 12번째까지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와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봤습니다. 오늘 13번째입니다. 오늘 13번째.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입니다. 오늘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옛적에 맺은 열매를 보겠습니다. 옛적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맺은 열매요.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맺은 열매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6장 20절입니다. 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21절까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대요. 죄의 종이었다.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어떤 거룩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는, 의 자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했다. 네. 너희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수 믿기 전에 열매를 부끄러워했대요. 부끄러워한대요. 이는 그 마지막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열매 맺는 삶이 그 열매 맺는 삶의 마지막, 예수 믿기 전에 열매를 맺었던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다. 사망을 위한 열매요. 사망을 위한. 첫 번째 소제목, 옛적에 맺은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였다. 사망. 자,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13번째,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 소제목 첫 번째는 옛적에 맺은 열매였고요. 두 번째 소제목은요, 열매 맺는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럼 열매를 왜 맺어야 될까?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우리 7장 4. 우리 천석이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느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온라인 예배를 듣든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하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더러 우리가 내가 성경에 집중한 적이 없어서 말씀을 놓치는 분들은 집에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느냐 죽느냐니까. 그죠? 말씀에 주목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던진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나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안 따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 성별을 불문해서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습관대로 계속 가면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성경책 여러분 같이 안 보면 지금 습관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예, 아프면은 들어 누워서라도 보셔야 돼요. 아프면, 몸이 아프면은. 들어 누우니까 제껴놓고는 귀로만 들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넘게 되면은 성경책을 펼쳐야 돼요. 성경책을요. 여러분들이 그걸 방관하는 건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 있잖아요. 이 목회를 15년 이상 하면서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빵을 치고 후회합니다. 빵을 치고. 아, 그때 내가 더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할 거예요. 내가 축사중보할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할 거야. 내가 가슴을 치면서 더 기도할 거야. 네, 시간 지나고 나서 자기가 뭐 칼빈 주인은 뭐 이미 정해진 거니까 뭐 정해질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 응? 편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할 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도 있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것도 거부 안 하고 저것도 거부 안 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는 목적이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입니다. 31절. 우리 10장 31절에서 우리 33절이요. 우리 한의경님이요, 한의경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 유익을 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네. 오늘따라 환희 형님의 목소리가 다른 때와 다른데요. 명쾌해졌어요. 성경에 있는 그 이 말투가 명쾌해졌습니다. 예. 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어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먹든지 그 성도의 목마름을 위해서 같이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거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을 위한 거다. 자, 그럼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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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우리 지수 어머니요. 지수 어머니 신약 324페이지 전후입니다. 324페이지 전후 읽어주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래요. 이 선한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선하다 그러면은 예, 우리 주변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식구들부터, 그렇죠? 예, 우선은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저는 그래요. 우리 교우들 챙기는 게 가장 우선이다. 두 번째 불신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들 챙기는 걸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불신자다. 전도 대상자들요. 네. 그런 순서로 우리가 섬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급박할 때는 예, 불신자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있어서 이 성령의 법은 이 고무줄 법이에요. 고무줄. 어떨 때는 느려뜨려야 돼요. 또 어떨 때는요, 놔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뭐 선한 열매라고 또 해도 되겠죠. 선한 열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우리 신약 315페이지 전후입니다. 315페이지 전후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네. 우리 8절입니다. 5장 8절. 네, 제가 무선 마이크를 좀 사야 되겠어요. 무선 마이크를 사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여러분들, 잠을 푹 주무셨을 텐데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되면, 아, 느긋하게 한시네. 아, 그럼 뭐 새벽 4시까지 뭐 게임하다가 뭐, 5시까지도 뭐, 넷플릭스 보다가, PC방 가서 서너 시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들, 더 졸려. 자,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 한마디로 죄 가운데 거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빛 자체다. 성도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빛된 존재다. 빛이다. 그래서 이제 빛된 교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들은 빛이라고 그러네. 빛 자체다. 빛의 열매는 무슨 말이죠? 그럼 성도의 열매는, 빛은 성도 자체이기 때문에 성도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도가 맺은 열매는, 성도가 맺을 열매는 모든 착함이에요. 착함. 그러니까 성도는 착해야 돼요. 모든 일 가운데 착해야 돼요. 뭐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뭐 사기치고 사기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작당 모의하고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그 누구든 간에 작당 모의하고, 네, 이재명 그 당대표도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을 가야겠죠. 네. 지금 모르지만 가야죠. 잘못한 게 있으면 가야죠. 그 누구라도, 저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입니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성도가 맺을 열매는 착한 거다. 또 의로운 거, 거룩한 거, 거룩한 거.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 진실. 진실돼야 돼, 진실. 진실돼야 돼. 맨날 허황된 얘기나 하고, 야한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제 로또 복권에 집중한다든가, 비트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실하지 않아요. 돈 투자해서 떼돈 벌려고 하는 거, 그 진실 아닙니다. 그 의로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신약 368페이지 전후입니다. 368페이지 전후입니다.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아주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짜증날 겁니다. 짜증나. 계속 말씀만 찾으니까 가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맹자도 나오면 좋은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 좋은데 계속 말씀만 찾으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못 갈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부모니까요,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예, 저희 아버님도 많이 혼냈습니다. 성적표가, 성적이 낮으면은 무릎을 꿇으래요. 무릎 꿇으면 잔소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됩니다. 아, 근데 그게 힘든 것보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아, 참 짜증나 죽겠네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데요. 돈을 버는데 이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온갖 싫은 소리 다 들어두고 무시를 당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위인이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선아, 아버지가 위인이 알았지? 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진짜 잘하세요, 여러분들. 선섭이 저 최근에 어머니 발 닦아드렸어요? 불효자네, 불효자. 발 닦아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성도들, 청년들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예. 네. 부모님이 눈치를 전혀 못 챈, 어느 때가 좋냐? 3월 1일이 좋아요. 새 존재가 있는데, 하나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날이 뭐냐? 3월 1일이다. 3월 1일이 딱 되면, 부모님 발부터 닦으세요. 알았죠?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자식 치고, 망하는 자식이 없어.
부모님 발을 닦으면요, 우십니다, 우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거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예, 부모님 발을 닦으세요. 영동 씨 닦아주세요, 알았죠?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나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 다 씻겨 나가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있잖아요. 이제 닦다 보면 떼꾸정물 나오는데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닦다가 또 저 부모님 저 발에 때 많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돌보기 위해서 생긴 때입니다. 거룩한 때죠. 거룩한 때. 자,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우리를 건진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우리를 건진 이유, 우리를 성도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에, 당신의 거룩에 동참케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행위 구원을 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걸 안 하면요. 당연한 걸 안 하면 뭐 어떻게 생명책에 남아있겠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예, 예를 들면 무릇 잔소리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예,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으로 사실 이 성경은 잔소리예요. 잔소리. 거룩한 잔소리.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무슨 열매요? 평강한 열매요. 평강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우리는 평강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맞을 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평강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평강한 열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평강하다면 여러분들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불안해. 이렇든 저렇든 불안해요.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입니다. 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5장 22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네, 신약 308페이지 전후입니다. 308페이지 전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죠. 우리 안에서 맺히게 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께서. 자, 사랑. 첫 번째 사랑, 아가페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양선은 선한 거예요. 굉장히 착한 거예요. 아까도 착함이 나왔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아홉 가지가 성령의 열매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봤습니다. 우리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3, 우리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겠죠? 또는 찔레에서, 이 찔레는요, 이 찔레는 찔레나무를 뜻하는데, 찔레나무요. 이 찔레나무 같은 경우도 이 가시덤불을 이루어서 이제 산행하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산에 올라가는 이 산행인들을 힘들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찔레나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못된 나무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무화과와 포도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찔레에서,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45절에 이제 답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마음 문제다. 마음 문제. 마음이 선해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이 선해야 선한 행위를 하고,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행위를 하고, 결국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마음 문제다. 마음 문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더러는 천안에 이사 오세요. 네, 성준대 이사 오라고 했죠.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한참 진행이 됐는데 누가 안 들었는지 흐지부지 되다가, 제가 그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걸 또 샀네? 제가요, 천안에 오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가짜라면 뭐, 따를 필요 없죠. 제가 가짜 같으면 따를 필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천안에 이사 오세요. 어떤 분은 또 못 오게 합니다, 형님? 어떤 분은 못 오게 해요? 예, 못 오게 하면 오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흔들 것 같은 있잖아요. 얘를, 교회를, 이분은 교회를 흔들 것 같은 제가 이사를 못 오게 합니다. 그런 분 있었습니다. 그런 분. 자,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사 오세요.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예,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자, 여러분들, 인생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 80까지 살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70 산다 생각해요, 70. 사람의,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사람의 연수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 연한은 70이요. 그러니까, 보통 70 산다. 강건한, 그가 육신이 강건한 사람은 80까지 산다. 고로 있잖아요. 그건 강건한 사람이고, 내 수명은 70이다. 한 사람. 그러니까, 반응 형님, 저랑 똑같이 10여 년 남은 겁니다. 근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80, 90까지 살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는 그 기한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나는 8, 90 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60이, 60 전후가 되잖아요. 60 전이요. 천섭이 어머니, 전하, 홍철이 어머니, 현이 아버님, 기타 등등. 60 전후가 된 사람들은, 아, 떠날 때가 됐구나. 준비해. 언제 갈지 몰라요. 착각은 자유다.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70이 가까워지면 몸이
서서히 이제 노화가 됩니다. 노화가. 떠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날레를 있잖아요. 이 마지막을 정말 충성하고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은 이사 오세요. 대신 제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예. 인생이 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유 나는 80, 나는 건강하니까 90까지 살 거야. 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지나. 인생 순간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 이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어우, 우리 현진 장면이 오셨네. 환영, 환영합니다. 야, 우리 자영이가 청 자켓을 입고 왔네. 야, 어울리는데? 우리 배우가 그냥 바람을 날리고 왔네. 자, 12장 우리 24절입니다.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자영이요, 자영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대요. 여러분들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혈기 부리고 다 부리면요, 여러분들 식구들, 여러분 주변 영혼들 단 한 사람도 건지기는커녕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예수의 예자도 말 못합니다. 했다가는 너나 잘 믿어라 그럴 테니까, 그죠?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돼. 소금에 배추가 절여져야 김치가 되듯이 여러분들 절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김치 진짜 맛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좋은 열매 맺는 방법.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 13번째를 보고 있는데 소제목 네 번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또 죽어야 된다. 우리 1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나를 믿는 자가 나 예수 안에. 내가 나 예수가 나를 쫓는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걸로 족한 게 아닙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나를 쫓는 자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되시는 나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페 하신 것 같이 나도, 나 예수도 너희를, 나를 쫓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가페 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주님께서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9절에 와서는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게 정확히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대요.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내 법을 지키는 거다. 자, 그럼 그 계명이 뭔지 좀 볼까요? 그 계명이 뭔지. 자, 요한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요한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요한이서 요한이서 우리 1장 6절입니다. 신약 394필의 전후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계명과 사랑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예, 사랑은 계명을 예수님의 그 계명을 또는 법을 행하는 거래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자, 사랑은 계명을 쫓는 거다. 네, 사랑과 계명을 다시 한번 연결했고요.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이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주님 사랑 안에 거에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럼 어떤 계명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아각패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각패 사랑하는 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가 아각패 사랑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건 참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그럼 결국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거다. 그럼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바울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한다는 건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건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과 나 따르고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저주받았다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이 주인은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게 많은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이 나의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12장 3절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과의 연합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어도 사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로 좋은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아가페 사랑하려면 원수 삼을 만한 그런 성도일지라도 그를 아가페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말만 많은 가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말만 많은. 그래서 에휴 저런 사람 뭐하러 사랑해? 에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팔스 목사님 저 사람도 품으라고 하지만 난 절대로 못 피겠어. 저런 인간인데 저렇게 사는데 실수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품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저질러놓고 아니라 이거 그러할지라도 책임 여기고 품어야 됩니다. 자, 좋은 열매 맺는 방법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아가페에서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성령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설교를 듣고 맨날 성령 얘기만 한다. 아니요. 그 나라가는 지름길이다. 그 나라가는 지름길이다. 자,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소제목 다섯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을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 네, 이것만 보고 마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우리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이게 지금 무슨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무슨 말이에요? 착한 성도는 그릇에 담고 천국에 드리고 못된 것은 못된 성도는 못된 교인은 착한 교인은 천국에 드리고 못된 교인은 지옥에 내어버리고 그 뜻입니다. 왜요? 천국 비우니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좋은 물고기. 악인은요?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갈라니요.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지옥불에 던진다. 지옥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를 품는 겁니다. 기가 차게 교회를 흔들어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떠났고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 제명이 됐을 뿐 제명이 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저는 받아줄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끝을 아시는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운행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열매 맺기를 각오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